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아입니다. 앞서서도 기아에 대해서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기아는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전체 3분기 매출은 17조 원대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조 2천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사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차 모멘텀이 2022년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남겼습니다. 연말까지 좀 계속해서 봐야 할 이유일 것 같기도 한데요.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대해서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급 부족에 따라서 오히려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됐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았습니다. 기아의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28조 8,60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4.7% 넘게 성장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판매 대수가 오히려 9.9%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네시스나 SUV와 같은 고부가 차량을 중심으로 매출을 늘린 덕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연간 판매 전망은 416만 대에서 400만 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급난을 좀 길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측에서는 어제 친환경차의 판매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영업이익률의 목표를 4.5에서 현재 5.5%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어제 4.9% 넘게 상승하면서 주가가 34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전환사채를 4천억 원 넘게 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을 주관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또 두나무 투자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식이 어제 장중한테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하이브 측에서는 장이 마감된 이후에 두나무와 투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공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상장 1년 만에 1조 8천억 원을 확보한 셈이다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코멘트 이어지고 있고 CLSA 측에서는 현재 목표가를 45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이브의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LG생활건강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글로벌 물류 대란에 이어서 이 화장품 사업이 좀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점은 바로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영업이익이 3,423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넘게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NH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190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